본 질서공유위원장의 독도 영유권 망언에 그야말로 망언에 대한 사안을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상은 17일 교토 통신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본어 독도 도발은 아직도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신자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 사고적 방법입니다. 이에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지사로서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나, 일본 외무상의 독도 관련 발언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한 도발을 간주하며 독도에 대한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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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어 망언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상북도 지사로서 어떠한 도발 행위도 무념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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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